안녕하세요. 닉스티비의 닉입니다. 오늘은 2019년 공대생 중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2019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중소기업에 가라. 중소기업. 엔지니어링. 지금이 적기다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2019년. 취업이 쉽지 않다. 취업이 어렵다는 거는 현재 대학생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. 왜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랜트 업계에는 이런 주기가 있어요. 화랑일 때랑 불황, 화랑, 불황 이런 주기가 있는데 이런 화랑일 때는 수주가 많이 몰립니다. EPC에. 이 불황일 때는 수주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성적이 좋고 뭐 그래도 취업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어요. 제가 이제 화랑일 때는 뭐 대기업에서 뭐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상반기 뭐 뽑을 때 신입사원을 200명에서 뭐 300명 뽑았다면 지금 2009년에는 거의 0명? 2018년 뭐 17년 지금 한 2, 3년 동안 0명에서 뭐 10명 이내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히려 그 구조조정하는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뽑지도 않는데 EPC에 지원을 해야 되냐.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봐요. 그나마 중소기업도 아마 뭐 많이 뽑진 않을 수도 있어요. 일이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중소기업도 대기업한테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라 왜냐면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 뭐 SOE라든지 뭐 GS칼텍스 뭐 이런 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공장에서 이제 발주를 냅니다. 어떤 발주냐, 뭐, 기존에 있던 공장을 캐파를 업시킨다든지, 아니면은 뭐, 작게 어떤 공정을 추가한다든지, 그런 거를 이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에 주기는 프로젝트가 너무 가격이 낮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실력 있는 중소기업에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엔지니어링만. 이런 기업을 잘 찾아가지고 이런 기업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유는 플랜트 교육이 있다든지 더 스펙을 쌓으려고 뭐 영어 공부를 더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어떤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엔지니어링에 가서 그 실무 교육을 OJT를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.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2009년, 2019년에 졸업을 했어요. 졸업을 해서 2020년 동안 뭐 1년 동안 뭐 졸업을 연기하고 뭐 플랜트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를 더 스펙을 쌓아서 토익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2019년에 졸업을 해서 중소기업을 갔어요. 중소기업을 가서 실무를 배웁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2020년부터는 좀 이제 화랑 기미가 보일 것 같아요.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죠.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는 이런 신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떤 실무를 경험을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대기업에서 만약에 뽑을 때 신입사원이 있어요. 신입. 하나 신입은 중소기업에서 1년 동안 실무를 쌓은 신입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스펙이 뭐 토익 뭐 900 만점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. 면접장에 들어가도 이 사람을 뽑습니다. 둘이 뭐 이제 학벌이나 뭐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 쳤을 때 이런 스펙보다는 실무 경험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런 케이스였고요. 저 뭐 스펙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실무 경험 1년만 있는데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딱 1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1년. 1년을 정말 교육 받는다 생각하고 뭐 돈을 조금 줘도 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2019년 지금 만약에 졸업하시는 분이라면 대기업
뽑지도 않는 대기업에 이렇게 매달리느니 차라리 중소기업, 좋은 중소기업을 찾아서 실무 경험을 1년 동안 쌓아라. 그 1년 동안은 이제 자기도 실무를 배우면서 영어라든지 또 실무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? 교육이라고 생각하고.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졸업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을 가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, 두 번째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럼 지금 이 시기죠, 불황.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, 대기업 EPC에서 많이 구조조정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뭐 과장급이라든지 뭐 부장, 뭐 차장급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나오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? 이분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면은 잘 풀리는 경우지만 잘 안 풀리는 경우, 또 뭐 집안 사정 위해서 국내에 있어야 될 분들은 좀 중견기업? 중견 또는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대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직한 이런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잘 찾으면 이 대기업에서 다니던 이런 노하우들을 여기 가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가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랬던 케이스였고요.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때 이제 위에 포진해 있던 부장님, 차장님들이 다 대기업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 이제 이직해서 있잖아요. 뭐 부장급. 그럼 이분들한테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. 배울 수가 있고, 대기업에서는 뭐 얻지 못할 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료. 왜냐면 이분, 이 차장님은 뭐 삼성에서 온 분? 삼성에서 온 분? 뭐 이분은 SK에서 온 분? 또 뭐 어떤 과장님은 GS에서 온 분? 해서 이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가지고 계시면 이 자료들을 아마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엔지니어링은 이런 자료가 중요하거든요. 자료. 자료.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엑셀 계산 시트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커요, 굉장히. 그래서 이게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추천 이유고요. 세 번째는 많이 배울 수 있다. 대기업에서는 이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맡기 때문에 뭐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다, 뭐 1조짜리 프로젝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사원,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파트? 이 정도도 엄청납니다. 그냥 뭐 P&I 그 도면도 뭐 몇십 장, 몇백 장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P&ID 뭐 틀린 그림 찾기만 하는데 세월 다 보내요. 1년 동안 하는 게 없습니다. 너무 커가지고 뭐 많이 배울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간다.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뭐 P&ID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뭐 여기서는 뭐 사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사이징? 라인 사이징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합시다.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때 라인 사이징부터, 라인 사이징, 뭐 PSV 사이징,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 친구는 라인 사이징 하는데도 라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라인 사이징으로 이 뭐 유닛, 맡은 유닛 하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. 근데 중소기업에 있는 사원은 일단 라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라인 사이징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. 그럼 뭐 하느냐? PSV. PSV도 많지가 않아요. 그럼 PSV 사이징 바로 넘어가서 이거 배울 수 있죠. 또 운이 좋으면 시뮬레이션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대기업 가면 시뮬레이션을 베이직 엔지니어링 팀이 아닌 이상 디테일이면 거의 만질 경우가 없는데 중소기업 가면은 아마 시뮬레이션도 많이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, 아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뭐 중소기업 가면은 중에 뭐 좋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소프트웨어를 얻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, 하여튼 대기업에서의 뭐 1년 차가 아는 내용과 중소기업에서 1년 차는,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에서 1년 차는
자기가 열심히만 한다면 대기업에서 대리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, 배울 수가 있다. 그래서 자기 실력을, 실무 경험을 굉장히 쌓을 수가 있다. 이거는 뭐 보편적인 중소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,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일렉트릭, 뭐 인스트루먼테이션, 뭐 메케니컬, 파이핑, 모든 거를 어우러서 아마 중소기업에서 가서 하는 게 더 실무를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. 아마 확신합니다. 그래서 2019년 불황기 때 이때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적기다. 적기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나오셔가지고 중소기업에 아마 이직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. 제가 경험을 했고. 그래서 저는 2019년 대기업에서 만약에 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, 왜냐면 뽑질 않는데 절대적인 수가 적은데 좌절할 필요가 없죠. 뽑질 않는데. 그래서 중소기업, 좋은 중소기업 잘 찾아가서 거기서 많이 배워서 이제 화랑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. 조만 이제 곧 뭐 2-3년, 1-2년 내에 그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줍잖은 뭐 토익 900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